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썼던 메이저 세븐 코드를 가지고 4분의 4박자 아르페지오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역시 코드를 네 마디만 가보겠습니다. G 메이저 7, D 메이저 7, 그다음에 F 메이저 7 갔다가 G 메이저 7. 네, 저번 시간 강좌 참고하시고요. 자, 역시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마디에 네 개가 기준이죠. 이거를 역시 비트를 늘려서 8비트로. 8비트로 늘려서 역시 시작은 근음 숫자 줄이죠. 근음 3, 2, 3, 1, 3, 2, 3. 그러면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. 자, C 메이저 7 잡고 한번 가볼까요? 자, 근음 3, 2, 3, 2, 3. 어떻게? 하나, 둘, 셋. 간단하죠? 자, 코드 연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똑같이 C 메이저 7, 3, 4, D 메이저 7, 2, 3, 4, F 메이저 7, 4, G 메이저 7. C 메이저 7 그러면 5번 줄 5, 3, 2, 3, 1, 3, 2, 3. D 메이저 7 그럼 4번 줄 4, 3, 2, 3, 1, 3, 2, 3. F 메이저 7 역시 4번 줄 4, 3, 2, 3, 1, 3, 2, 3. G 메이저 7 6번 줄. 자, 템포를 좀 빠르게 가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코드 체인지가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하나, 둘, 코드를 네 가지만 했지만 뭐 다른 뭐 A 메이저 7, 뭐 E 메이저 7, 뭐 그런 다른 코드들도 이렇게 섞어서 연습을 해보시고 코드 역시 뭐 마이너 7을 섞어서 연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뭐 4분의 4박자 곡들 예전에 제가 강좌했었던 곡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메이저 7을 가지고 4분의 4박자 아르페지오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